올해 3월 기준 충청북도 인구는 총 159만 8,700여 명. 청주시가 83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단양구는 3만여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1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4만 명을 넘지 않는 지자체는 단양군 외에도 보은군과 증평군, 괴산군 등 4개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토론회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포럼 자치분권 균형 발전과 지방 4대 협의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시종 충북지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이 지사는 그동안 인구수만 기준으로 했던 기존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구 정원 이런 것도 과소군일수록 더 지원해주자. 특례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말로 소멸위험군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도록 했자. 그 여기 적극 지원해주면 우리 소멸위험군이 저절로 재정이 늘어나서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 3만 명 미만,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군 단위는 특례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에 특례군 명칭을 부여하고 기구, 정원 자율권 부여, 지방 조정세 신설, 교부세 인상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같은 기준에 특례군 제도가 도입되면 충북 보은군을 포함해 전국 23개 군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수만을 고려한 부단체장 정수 조항에 대한 이의도 제기됐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광역시도의 부단체장 수를 2명으로 인구 500만 명 이상인 시도는 2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인구를 판단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지자체 면적이 반영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군 행정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군구처럼 이렇게 일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단체장 하나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2명 이상을 해서 또 하나는 그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고 정무직으로 하나는 시도에서 이렇게 나간 공무원이 같이 일을 해서 서로 연관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수정의견은 인구가 300만 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면적이 15,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 2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만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에 따르면 부산과 강원, 경남과 경북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